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7월 20자 기사입니다. 한동훈 때리는 홍준표 소시오패스 아닌가?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한동훈 국민의힘당 대표를 후보를 겨냥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소시오패스라며 비난했다. 홍 시장은 19일 SNS를 통해 해괴한 법 논리를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징역 35년 구형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유튜버들에게 지지방송 부탁하고 댓글 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조작하고 이게 소시오패스 아닌가라고 밝혔다. 홍 시장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한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. 홍 시장의 한 후보 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. 뭐좀 대통령이 될것 같으니까 난리 친 거예요, 사방에서. 홍 시장은 앞선 또 다른 글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부각했다. 홍 시장은 자기 한 후보가 구속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박근혜처럼 큰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가 망한 것은 배신자들 때문이라며 박근혜를 팔아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던 일부 친박들이 배신하고 탄핵에 가담하면서 박근혜가 몰락한 것이라고 직격했다. 그러면서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 20년 우정을 배신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다. 한 후보는 국민의힘당 대표 후보 토론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나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. 이에 나 후보는 헌법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말이었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당시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으로 보복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부탁 언급한 걸 보고 굉장히 분별력이 없지 않나 생각했다고 지적했다. 자신의 폭로 때문에 당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한 후보는 신중하지 못했 점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하루 만에 사과했다. 아, 나경원이가 한 후보를 갖다 공격하니까 한 후보도 다른 카드를 꺼낸 거죠. 한 후보는 지난 12일 대구 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 포럼 21일 초청 토론에서 박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던 것과 관련해 대상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그때 검사만 할수 없이 검사는 어느 정권이나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 자기 업무의 일을 해야 되겠죠. 나의 정치 코멘트는 국민의힘당은 차기 대선 후보에 강력한 한동훈을 죽이기에 맹 공격 중이에요. 전부 모아서. 그러나 철없는 짓이에요, 이게. 국민의힘당은 차기 대권을 민주당 독재자 이재명에게 주든지 한동훈 중둘 가지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. 한동훈을 그렇게 때리면 저 이재명의 입에다가 대권 던져주는 거예요.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7월 20일자 기사 한동훈 때린 또 때린 홍준표 소시오패스 아닌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